최근 전 세계 뉴스 방송사가 한국과 호주 정상들이 모인 캔버라 국회의사당 대위원회실에서 한국 호주 정상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충격적인 소식을 전하자 중국이 난리가 났습니다. 얼마 전 영미권 안보동맹 파이브 아이즈 5개국 중 주요국이 한국의 K9을 구매하겠다는 의사를 내보냈는데요. 호주가 구매하겠다고 한 K9 자주포는 엄청난 사거리와 빠른 초탄 발사, 기가 막히는 연사 속도, 주행 능력도 뛰어나 어떤 지형과 기상 악조건에서도 무리 없이 달릴 수 있어 중동 사막과 북유럽 서런 지역에서 극찬을 받아왔습니다. 이런 K9의 우수한 성능으로 인해 세계 군수시장에서 자주포 전통 강호인 독일 등 유럽 선진군의 자주포와 경쟁에서 앞서 자주포 시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는 특히 방호력, 연사력, 가격 등 모든 방면에서 압도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K9은 이미 터키, 폴란드, 인도, 핀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등 국내외에서 1700여 문 운용되고 있으며 세계 자주포 시장에서 무려 50%나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이미 해외에서는 명품 자주포라는 칭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여러 실전에서 검증된 무기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K9 자주포가 얼마 전 영미권 안보동맹 파이브 아이즈 주요국에서 한국의 K9을 구매하겠다는 의사를 내보냈는데요. 실제 최근 한국이 아시아 국가로는 최초로 호주와 1조 원 규모의 K9 자주포 수출 계약을 했는데 K9 자주포 30문과 K10 탄약 운반 장갑차 15대가 공급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심지어 깐깐하기로 소문난 자주포의 본산인 영국에까지도 K9의 최신형 K9A2를 수출할 수 있을 거라는 전망입니다. 얼마 전 한화 디펜스가 K9 자주포를 한층 업그레이드해서 성능을 개량시킨 K9A2 모델을 영국으로 첫 수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호주 정부가 추진한 자주포 획득 사업에서 단독 후보에 올라 계약을 따냈었는데요. 이 기세를 몰아 앞으로 영국 차기 자주포 획득 사업도 따낸다는 목표를 설정했고 앞으로 자주포 세계 시장에서 점유율 50%를 뛰어넘어 7에서 80%의 점유율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주포 AS90이 30년 이상 노후화됨에 따라 7년 내 최신형 자주포 116문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오는 2022년 자주포 입찰 사업자를 모집하여 2025년에는 최종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인데요. 이에 한화 디펜스는 개량 버전인 K9A1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한 최신 모델인 K9A2를 영국 정부에 제안하기 위해 국방과학연구소를 주관으로 각종 성능 시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략은 향후 독일, 프랑스, 스웨덴 자주포와 벌어질 경쟁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하기 위한 것인데요. 그동안 영미권 동맹 파이브 아이즈는 무기 수출권에 대해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을 가졌기 때문에 독일, 프랑스의 자주포조차 쉽사리 넘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파이브 아이즈가 한국의 K9 자주포를 원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파이브 아이즈는 한국을 강대국 사이에 끼어 영미권 동맹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했던 변방의 작은 나라로 인식하고 있어 사실 명품 자주포라고 불리는 K9 도입에 대해 깊게 생각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K9은 영국의 AS90을 기반으로 개발됐었던 만큼 파이브 아이즈 국가들은 한국의 무기들이 자신들을 따라잡을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최근 K9이 K9A2로 개량을 발표하면서 기존에 있었던 한국의 K9과 독일, 프랑스 같은 나라들의 자주포 성능을 능가하는 능력을 가지게 되어 파이브 아이즈의 눈도장을 찍게 된 것입니다. K9A2는 무인포탑, 원격 운용 방식으로 사거리 연장탄 54km, 정밀 유도포탄 40km 등 아주 우수한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K9 고무 궤도는 승무원들의 안정적인 승차감을 보여주는데 이를 영국이 K9 자주포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얼마 전 기사에 따르면 영국이 한화 디펜스에 고무 궤도를 장착한 K9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이 있었는데요. 이유는 호주가 한국의 레드백 장갑차에 장착된 고무 궤도를 보고 호평한 모습을 영국에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모습을 본 영국이 곧바로 한국의 고무 궤도에 매료됐었다는 기사였습니다. 이어 한화 디펜스는 영국의 마음을 확실하게 굳히고자 자주포 프로그램의 무인포탑과 지뢰방어, 복합재료 고무 궤도 기술을 적용하여 자동화된 K10 탄약 차량과 통합된 완전 자동화 장전 시스템을 적용한 영국 맞춤형 K9A2를 영국에 제안할 계획입니다. 이것으로 현재 전 세계에서 쓰이고 있는 자주포 점유율을 더욱더 끌어올려 앞으로 전 세계 자주포 시장에서 7에서 80%가 한국의 명품 자주포 K9을 쓰게 될 예정인 것입니다. 이미 K9 자주포를 사용했던 국가들은 그 성능에 매료되어 다시 K9을 찾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핀란드는 전에 계약했었던 K9에 엄청나게 만족한다는 군 전문가들의 호평과 함께 한국의 문을 다시 두드려 10문의 K9을 더 샀습니다. 육군 전문 매체 아미 레코그니션.com에서 핀란드 국방부 장관이 국방군의 올해 K9 자주포 5문 조달안을 승인하고 내년에 5문을 추가로 조달하도록 핀란드 국방군 군사령부에 지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핀란드가 한국의 무기를 추가 구입한 이유는 100년 동안 러시아의 지배를 받았고 군사 강대국인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어서 그에 대적할 강력한 무기가 필요했는데요. 그 요구를 충족시킬 무기가 바로 한국의 K9 자주포였기 때문입니다. 핀란드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등 여러 나토 회원국이 한국 무기에 매료되어 대부분의 육군 전차들을 한국 무기로 도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국산 무기와 미국 무기에 큰 자신감을 가지고 있던 콧대 높은 파이브 아이즈 동맹국들까지 K9을 도입한다는 소식이 들리자 중국은 굉장히 심각한 국면에 처해 있게 되었습니다. 미국 하원이 주도하는 파이브 아이즈의 확대 움직임이 이미 확실시되는 가운데 이미 중국이 극도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얼마 전에는 미국과 영국, 호주가 오커스 동맹을 구축하였고 미국, 일본, 호주, 인도 이 네 국가가 쿼드라는 연합을 구축해 중국은 더욱 분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중국에서는 새로운 무기와 더 강력한 군사 정비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중국이 가지고 있는 자주포는 사실 스펙이 뻥튀기 되어 있어서 한국의 막강한 화력 아래 속수무책일 것이라는 군 전문가 입장인데요. 지난번 K9에 한번 졌던 경험이 있는 중국은 심지어 한국의 명품 자주포 K9을 인정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중국 사이트에 한국 K9 자주포를 검색만 해도 그 성능을 극찬하는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심지어 중국 네티즌조차 K9 자주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쓰며 그 성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K9 자주포는 아시아 1등 자주포. 한국의 K9 자주포는 아시아 1등, 전 세계 2위. 한국의 K9 자주포는 아시아 1등 자주포라 불린다. 이에 중국 언론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며 과연 중국의 자주포가 파이브 아이즈가 운용하는 K9 자주포에 대항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중국에서 처음에 K9 자주포가 개량한다는 소식에 큰 반응을 보이지 않았죠. 하지만 세계 각국에서 K9을 구매하겠다는 소식과 특히 중국의 국경과 가까워 매번 마찰을 빚고 있는 인도조차도 K9 자주포를 구매했으며 이미 중국 접경 지역에 배치를 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아래 중국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의 K9 자주포가 곧 업그레이드한다면 중국이 성능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자주포로 어떻게 상대할 수 있냐며 대책이 시급하다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K9A2로 업그레이드된 K9 자주포가 활공탄을 사용해 사거리를 상당히 많이 늘리고 있어 인도 혹은 파이즈 아이즈에 속한 국가들의 K9를 당해낼 수 없다는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어 군 전문가는 우리가 인도 접경 지역에 배치한 무기들은 성능적으로 한국에 밀리고 있다. 인도가 이미 K9을 배치를 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한국보다 성능이 더욱 좋은 무기를 개발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중국 누리꾼들은 중국은 아직도 멀었네. 내가 놀란 점은 바로 뜻밖의 영국이 한국의 자주포를 샀다는 것이야. 내가 중국 사람으로 솔직히 말하자면 한국 무기는 전 세계에서 잘 팔리지. 당연히 우리 중국이랑 비교할 수 없는 게 사실이야. 중국 소식은 없나요? 한국의 자주포는 이미 전 세계 50% 이상을 차지하는데 한국은 아직도 K9 자주포를 개량 중이야. 한국의 군사적 역량에 대해 정말 할 말이 없다. 한국이 영국에 K9 자주포를 수출한다면 파이즈 아이즈와의 계약을 돌파한 거 아니야? 큰일 났네. 어째서 K9 자주포가 중국에만 위협이 되지? 다른 나라한테도 위협이 되는 거잖아. 최대 사거리가 100km라고. 이게 말이 되나? 무슨 단거리 미사일인 거야? 중국은 더 이상 아시아에서 자주포 강국이 아니야. 우리는 한 번이라도 자주포를 수출해봤나? 우리 중국은 한국 군사 산업의 이러한 연구개발을 배워야 해. 인도는 이미 한국의 자주포를 많이 샀지. 얼마 안 가서 한국과 이집트의 자주포 수출권은 금방 해결되겠네. 댓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중국 언론뿐만 아니라 중국 네티즌들 역시 자국의 무기 수준을 비판하며 막강한 K9의 위상과 수출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렇게 뛰어난 성능을 가진 K9A2를 만든 상황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전에 대비하여 2030년에는 원격무인 조종 K9-3도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앞으로도 전 세계에서 자주포 시장을 꽉 잡겠다는 의지입니다. 게다가 올해 우리나라는 방위산업 수출 상위 10여 개 국가 중에 큰 성장세를 기록하며 세계 2위를 기록했는데요.
그만큼 앞으로도 방위산업 시장에서 큰 휘용을 보일 수 있을 거라는 전문가의 입장입니다. 또한 얼마 전에 열린 이집트 방산 전시회에서도 이목을 집중시키며 현재 세계 무기 수입 3위인 이집트와 수출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이렇게 전 세계에서 뛰어난 활약을 보이고 있는 한국의 명품 자주포의 활약에 박수를 보내며 앞으로도 끊임없이 무기를 연구 개발하여 전 세계의 K-방산 열풍을 불러일으켜 전 세계에 우리 한국의 군사 역량을 보여주길 희망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